내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위원님, 저희 시장은 좀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과거에서도 뭐 태풍 때문에 시장이 휘청거리는 경우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관련된 수혜주들이 움직이면 움직였지. 그래서 이번에서도 이제 태풍 관련된 이제 그 뭐 폐기물 테마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에 더불어서 지금 태풍까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쪽에는 폐기물 관련주라든지 이쪽에 대한 실적들이 다음 분기에서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트의 바닥에 있다면 뭐 코엔텍이라든지 인선이에티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보실 필요는 있는데. 저는 그냥 딱히 그냥 그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죠. 어제까지도 뭐 하나마이크론, 탑엔지니어링, 뭐 이녹스 첨단 소재, 하이비전 시스템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강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들도 여전히 지금 강세로 지금 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다 그러면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을 지수를 믿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낙폭과되어 종목 당연히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일단 여러분들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흐름들 아침부터 거의 강보합, 약보합으로 나온 이후에서 살짝 밀리고 있어요. 어제 일단 미국 시장은 안 빠졌죠. 장중에, 그러니까 어제 미국 장중에 흔들리긴 했지만 다시 올라갔습니다. 뭐 올라간 뭐 호재들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제 해소 부분, 그래서 1단계 합의에 대한 이행 부분에 대한 이제 좋은 얘기 흘러나왔는데 제가 이거 몇 달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중 무역 갈등 얘기는 이거는 뭐 계속 해먹을 거예요. 이거는 뭐 올해 내년 계속 해먹을 건데 뭐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또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빠질 거면 알아서 빠질 거고요. 올라가면 알아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세력들이 돈의 힘으로 올릴 때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얘기로 싸워도 안 빠집니다. 근데 빠질 때에서는 싸움은 빠져요. 반대로. 시장이 올라가기를 원한 상태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안 빠지고 그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이 해소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호재로 쓰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뉴스로 올라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도 뭐 세력들이 있을 거고 주도주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일 건데 여전히 미국 시장은 빠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고 해외 시장 모두 다 추세를 여전히 아름답게 위 상방향으로 추세를 강력하게 강하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뭐 무너지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바로 그냥 들어주는 이런 추세 힘이라는 건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하루 이틀의 힘의 방향이 아니고 벌써 미국 시장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게 지금 언제부터 올라갔나요? 2008년도서부터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2020년도에서는 각도를 튼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불꽃 시세를 강하게 주기 위한 이 시세인데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수익을 여기에서 다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불꽃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쉽게 여기서 급락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얘네들만큼 불꽃 시세를 한 번 정도는 줄 텐데 불꽃 시세는 과거 2007년도, 2008년도의 장을 생각하면 돼요. 그때 뭐 차화정이 바닥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대형주의 흐름들. 물론 지금도 대형주의 흐름들, 뭐 제약바이오 보면은 그 흐름이 와 있는데 나머지 IT 섹터에서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항상 바닥을 치려면 마지막 휘날레는 증권주가 쳐야 되고요. 물론 그건 옛날 얘기긴 하지만 마지막 휘날레는 증권주가 쳐야 되고 IT는 항상 주도주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IT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스닥만큼 다우만큼 올라가진 않았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매력적이고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나라 코스피 다시 우리나라 코스피를 돌리게 되면 밀리긴 했지만 다시 들어주는 상황이고 지금도 들어주는 상황에서 여전히 양호하게 20일선 지지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장중 뭐 눌림목 조정은 그냥 참을만해요.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21선을 깨거나 여기 보면은 이게 5일선인데 5일선, 21선 이런 부분들을 깨면서 밑으로만 안 깨지면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려면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와야 돼요. 급락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다면 뭐 쉽게 밀리는 흐름들 아니고 또 밀렸다가 또 오늘 예를 들어서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한 2%. 한 2% 왔다 갔다 물리죠. 그러니까 1에서 3% 정도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내일 또 양봉 나오면 바로 3에서 5% 들어주면은 오늘 빠졌던 걸 더 얹혀가지고 더 올라가면 되는 부분들이라 그렇게 크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까 겁낼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2300 지지와 코스피는 2300을 지지를 해주고 있죠. 2300 지지를 해주고 있고 2350은 1차적으로 올라왔고 이제 2400을 탈환하기 위한 시장의 흐름이다 보시면 되고 2400 이후에서도
빠지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2,400까지는 계속 가져가시거나 뭐 낙폭과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다. 이 부분을 잘 잡고 키워드를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